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 TV 라우라 BJ 라우라고 합니다. 아, 행복해요. 그럼 밥을 먹게 돼서. 자, 오늘 먹을 거는 곱창 볶음 중짜를 먹을 거예요. 덜어줘? 오케이. 여기다 덜어줄까? 곱창 여긴 진짜 많이 준다. 여긴 처음 시키는 데거든? 여기는 진짜 많이 주네. 푸짐하네. 와, 곱창. 그만 줘. 먹고 있는 줄 알았더니 자꾸 이렇게 더 먹을 거 같아. 엄청 푸짐하지? 굉장히 푸짐해요. 방종은 언제 할 거냐고? 금방 해야지, 먹고. 추천과 질차단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머. 맛있네. 맛있지? 이건 안 비리지. 내 친구 가까운 데 살아요. 밤에 먹으면 살안 찌냐고? 뭐살 찌는 건 하나 상관없는데 나는. 내 생방이야. 내 좋죠, 당연히. 추천과 절차 좀 해주세요. 아이고, 우리 훈인이 별표 한 개로 팬가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렛나루 숯더 내면 안 되냐고? 왜? 왜더 냈으면 좋겠어? 생얼도 이쁘긴 이뻐. 그쵸? 편식 안 하나 보네. 야, 뚜셔, 근데 곱창은 야채가 맛있더라. 곱창만 보여달라고? 이캠 초점이 맞을라나? 대충 요래요. 예, 초점이 맞을라나? 안 맞지? 안 맞네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수전 중이냐고요? 아니요, 택장에 있어요. 예. 맛있다. 그치? 그때 거기보다 그치? 추천과 질차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거 먹으면 죽어 안 오나? 이거 만두예요.
이게 왕십리 불곱창인가? 그쪽에서 시켰어요. 호텔에 와드니 좀 엄마가 없네 저 새끼가. 뭐 억울할 거냐. 말을 왜 이렇게 심하게 하니? 그러니까 개념이 없네, 정신병자들. 상도덕이 없네요. 후니님 한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에어컨 틀고 있어요. 나 머리가 자꾸 뒤로 넘어가지? 짜증난다. 개념 없는 애들은 그냥 강퇴로 해. 왜 강퇴를 안 하고 있었어? 조금 매운데? 왜? 배불러? 맛있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왜 이리 병신들이 많지 진짜로? 띵거나 그냥 강퇴 좀 해주라. 쓸데없는 새끼 애들이 있으면 유경아 강퇴를 해. 언급하지 마세요. 얘네 말안 들어. 그냥 강퇴하세요. 예. 강퇴로 때려줘. 네, 저입 커요. 1인분이냐고? 2인분인가? 3, 4인분 될걸요, 중짜가? 미안, 밟아서. 어디 거냐고요? 이거 뭐라 말해야 되지? 왕십리 곱창. 페북에서 징징대는 애라고? 올린 새끼가 징징대는 새끼지. 실제로 보면 아무 말도 못할 새끼야.
그렇게 채팅치는 너도 병신이지 않을까? 새벽이라서 좀 이상한 새끼들이 존나 많은 것 같아요. 예. 곧 남친이랑 천일 기념일인데 선물 준비해 주려고 하는데 라온님 어떤 선물 받고 싶어요? 저요? 제가 천일이면요? 전 딱히 모르겠어요. 천일을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예. 귀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디저트 이글님 뭐라고 하는 거지? 젓가락질 개구통. 젓가락질? 아. 디저트님, 왜 자꾸, 왜 저렇게 자꾸 선동질을 하는 거지? 정주질 하지 마세요. 정치질 하는 새끼랑 어울리면 인생이 망해. 그렇게 맛있진 않다고? 왜 나는 맛있던데? 채팅이 좀 읽을 수 있을만한 채팅을 읽어야 되는데, 방 관리가 안 되네. 매니저 얘들아, 좀 뭐랄까, 강퇴 좀 잘해봐, 얘들아. 응? 우리 방이 너희들이 강퇴를 안 해서 사람들 인성이 졌다고인 거야. 다 강퇴해, 그냥. 상관없어. 인성 없는 애들은, 인성이 좀 쓰레기인 애들은 다 강퇴를 먹어야 돼. 햄블리 저런 새끼들. 이런 새끼들 강퇴하라는 거야. 빠르게 강퇴를 해야지 안 하고 뭐 하냐, 매니저들아. 이러면 매니저 할 자격이 없어, 얘들아, 너희도. 매너 채팅이고 나발이고 그냥 욕이라도 하나 들어있으면 그다 강퇴하자 이제. 인성감 나오라고요? 님들이 제 인성을 이 땅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도 뭐 너희들이 착하게 하면 나도 착하게 하는데 나쁘게 하면 나도 나쁘게 하지. 녹화 여기서 종료.